안녕하세요, 하마타코 하마입니다. 자, 오늘은 치키타를 잘 하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거나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백플립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따라오시죠. 자, 치키타를 할 때 일단 치키타가 아니잖아요. 아, 죄송합니다. 치키타를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자, 그래서 플립을 제가 방금 보여드렸는데 플립을 할 때 백플립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일단 가까이 가가지고 공이랑 이렇게 가지고 딱 받쳐놓고 예, 받쳐놓고 앞으로 살짝 손목을 조금만 쓰는 게 포인트예요. 근데 너무 손목이 흔들리면 안 되고 일단 가서 윗 앞으로 가서 이렇게 카트로 들어가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만 여기서 그냥 얹어만 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렇게 가서 툭 앞으로 툭 앞으로 이게 손목이 너무 세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하시면 이게 힘이 들어가고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들어가 카트로 들어가면서 툭. 근데 예를 들어 카트볼이다, 서비스가 커트볼로 왔다 그러면 좀 힘들어요. 솔직히 그때는 이제 카트 이대로 카트 하시고 너클이나 회전 볼 왔을 때 이제 자신 있게 툭 툭 이토미마처럼 툭 툭 이렇게 면이 짧게, 두꺼워야 짧게. 되는 거죠? 네, 면이 좀 두껍고 대신 임팩트는 짧게 이렇게 맞아요. 두껍게 맞은다는 게 다시 한번 주세요. 이게 좀 이렇게 여기서 맞는 면이 이게 좀 두꺼워야 된다. 이게 여기서 이렇게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.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앞으로 많이 면을 많이 두 앞으로 이 상태에서 그냥 앞으로만 넘겨도 된다고 해. 그러니까 된다고 생각해요. 저는 여기서 두 앞으로 두 얹어서 그냥 이렇게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백플립을 할 때 오른다리가 들어가야 돼요. 오른다리가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앞으로 이게 오른다리로 박자를 맞추는 거예요. 들어가고 첫 번째 들어가고 두 번째 카트 세 번째 앞으로 이런 식으로 카트로 들어가서 커트 서비스다 이렇게 카트하고 너클이다 회전이다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또 어느덧 8월달이 이제 또 곧 다가오는데 휴가철이니까 또 휴가 끝나고 또 탁구장 또 가서 열심히 운동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